안개 자욱한 산속 마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아, 들어오십시오. 아, 네. 오이구. 이곳은 주인공의 일터. 진열장 가득한 담금주가 인상적인데요. 네. 이게 제가 산에서 직접 캔 산삼이거든요. 산삼? 오, 산삼, 산삼. 오, 산삼. 명근이 관심 많네요. 진짜 산삼이요? 아, 예. 진짜 산삼이죠. 오, 세상에. 이곳엔 하나도 보기 힘든 산삼이 지천입니다. 지난 가을에 캔 거거든요.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와. 야. 재배 아닙니다. 이게 다 주인공이 산에서 직접 캔 거라는데요. 연거네요. 그런데 우리 산삼 친구들은 어?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한 15년에서 한 25년 사이가 될 겁니다. 아,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격은 요게 한 100만 원 정도 가고요. 아. 좀 작지만 예약은 좀 작지만 뿌리당 한 300만 원 정도. 산삼은 구하기도 힘들지만 관리도 잘해야 비싼 값에 팔린다는데요. 산에 있는 모든 약초는 다 꿰고 있는 형설 씨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랍니다. 영상도 찍고 약초도 캔다. 험난한 산을 누비며 끝까지 약초를 찾아내고야만을 사나이. 내가 바로 약초꾼이로소이다. 와, 이거 굴이 왜 이렇게 커요? 이게 이렇게 커도 아,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안 캔 약초는 있어도 못 캔 약초는 없다는 이 남자. 어, 무궁무진한 형설 씨의 약초 보따리. 와. 구경 한번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이게 송나라고 소나무 교살이거든요. 송나. 송나? 아니야, 송나라고 하는데. 송나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재. 1kg에 한 8,900만 원 합니다. 비싸네요. 마치 실타래처럼 나무에 매달려 자라는 게 특징인데요. 한방에선 열을 내리는 데 쓰인답니다. 평생 약초꾼 생활을 해도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정도로 귀한 약초. 와, 진짜 귀한 거네. 예. 옛날에 산에 가깝던 동생하고 담버섯인데 이 버섯은 한 500만 원입니다. 이게요? 상암버섯 중에 꽃나무에 달리는 게 가장 희귀하고 요게 지금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오, 만지기도 못하고. 진귀한 약재가 줄줄이. 괜히 약초꾼이 아닙니다. 이건 꿀 같은데. 어? 저 병은 왜 이름이 없어요? 여기 목청이라고 해요, 목청. 아, 목청 들어봤어요. 나무 속에 목청. 있는 그거죠? 벌이 나무 속에 모아놓은 꿀을 목청이라고 하는데요. 형설 씨가 임대한 사유지에서 직접 채취한 거랍니다. 목청은 흔치 않을 뿐더러 채취 과정도 까다로워 가격이 꽤 비싸다는데요. 비싸네요. 귀한 목청을 시식할 행운의 사나이가 있었으니 누구? 안 드셔보세요. 목도 안 쓰는데 왜? 우와, 아, 좋다, 좋아. 희생인가요? 아, 엄청 단맛이랑 맛이 진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약간 그 깊은 그 맛이 있는데요. 목청은 약으로도 드시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드셔야 돼요. 몸에 좋은 약초는 전부 다 형설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약초 구경도 실컷 했겠다. 본격적으로 약초 캐러 가볼까요? 아, 갑니까? 왔어. 형이요? 그래, 일찍 왔네.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형님? 저랑 그 약초 캐러 다니는 동네 동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예, 동네 동생. 아, 근데 항상 같이 다니세요? 예, 예. 아, 왜요? 뭐, 일단 형하고는 뭐 또 잘 통하고 있으니까 산에 가면은. 예. 같이 가는 게 안전하죠. 좋으니까. 전부 잘 맞고. 전부 잘 맞고. 약초에 관심 나 서로 관심 갖다. 네, 약초 관심 받고. 큐. 손발이 일단 뭐 잘 맞으니까. 아, 네. 거의 뭐 매일 간다고. 관심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방송이라 좀 어색하신가 봐요. 예.
일단 출발해요. 출발해. 갑니다. 엘터에서 5분 정도 거리인 오늘의 목적지. 평선 씨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찾는다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희 오늘 산삼 캐나요? 어, 아니요. 지금은 산삼 싹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산삼 못 보고. 천이 아니구나. 산삼만큼 귀한 약초를 캐러 가고 있어요. 아, 산삼 못 캐요? 네. 아, 지금 올라올 때가 아니죠. 아, 아무리 빨라야 한 달 정도는 있어야 산삼 잎이 올라올 거예요. 아, 한 달 뒤에 올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 뭐 캐나요? 아, 예, 그렇죠. 오늘 목표는 하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큰 저롱이에요. 오늘의 목표, 산삼만큼 귀하다는 백수. 응? 생긴 것도 비슷해요. 엄청 귀한 흰머리도 오. 거머진다고 오. 할 정도로 오. 귀한 약초거든요. 오, 비싸겠네요. 네. 가격만 생각해 맨날.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험한 길로 다니세요? 여기 길 맞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 네, 지금 이 위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 거예요, 이 산 전체를. 전체를 돌고. 여기 위로요? 아, 길이 없는데요. 그렇죠. 원래 약초 캐는 사람들은 등산로나 길이 있는 데로 와봐요. 양 PD, 어떻게 잘 따라가 봐요. 와, 여기 길이 없어요. 가시덤불길이다. 아이고. 아이고. 나무 사이로 꼭 빠져나와야 돼요. 꼭이요. 어디가 나오죠? 같이 가시죠. 네. 좀 쳐다봐. 제가 앞모습도 좀 찍어야 돼요. 지금 뒷모습밖에 못 찍고 있어요. 양 PD, 아이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 찍었네요. 산삼만큼 귀한 컷입니다. 이걸 해가지고요.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래야겠다. 지금 올라와서 이 산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얼른 내려가 저희가 봐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뭐라고요? 산 갈아탑니다. 이 산을 2시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 양 PD 걱정되는 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닌가요? 30년 가량 됐죠. 아, 근데 산을 잘못 오세요? 네. 아, 뭐 저기 산을 못 가면 보면 뭐 못 갈 수도 있고 이 산 아니면 뭐 다른 산에 가면 되니까. 네. 아. 그리고 이건 운이 있어야 돼요. 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다른 산으로 가보기로 한 주인공. 고생스럽지만 어쩔 수 없죠. 약초 캐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랍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산에서도 약초 탐색은 계속되는데요. 이번엔 고생 끝에 고생 끝에 약초가 오길 바랍니다. 어, 잠깐만. 아, 뭔가 느낌이 옵니다. 왜? 상황 모르지. 아, 예, 이게 없어요. 왜, 뭐 있어요? 뭐 있어? 아,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 뭐예요? 여기.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다 붙은 저기 몇 십 개 달렸네. 어머나, 멀리선 잘 안 보였는데 나무에 정말 버섯이 붙어 있네요. 신기하게. 그런데 이건 무슨 버섯이에요? 뭐죠? 장수 진흙 버섯이에요. 장수 진흙 버섯? 아 예. 버섯에 이끼가 낀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래돼가요. 대회 상황버섯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약용버섯. 아, 약입니다. 상당히 귀에 쳐서 보기 힘든데. 아, 귀한 거예요? 네. 아, 얼마예요, 이건? 또 물어봐. 이건 1kg에 몇십만 원씩. 1kg에 몇십만 원. 우와. 약초에 흠집이 나면 바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채취합니다. 귀하고 진짜 약성 좋은 장수 진흙버섯. 아, 그렇죠. 이렇게 많이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찾아야 할 약초가 있잖아요. 백화수. 귀하고 비싼 그거. 어, 일시오. 어디? 어디 저기 어디 있어? 찾았어. 찾았어. 어디? 네, 저기 씨방 하나 보이잖아. 씨방 보이죠, 씨방. 아, 네.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 있어? 빨리 가. 나뭇가지가. 두 개.
두 개? 아.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요 하나 있고. 우리 우리 밥에 우리 또 하나 있잖아. 두 개. 뭐예요? 아, 요거. 요거. 어, 그냥 나뭇잎 아니에요? 요거 뒤에 조각하고. 이게 하나. 이게 오늘 우리가 찾던 백수호예요. 찾았나요? 아, 이게 무슨 찾은 거예요? 오, 대박. 와. 어,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아. 뭐 신봤다라도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힘이 아닌데 뭐. 이거 그저 약속 캐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발견했다고 처음엔 뭐 소리 지르고 했는데 지금 담담해요. 상승을 하셨잖아요. 그쵸. 워낙 이런 일에 익숙하시니까. 아, 그래도 촬영은 꼭 하시네요. 잔뿌리가 많은 백수호는 특히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데요. 빨리 캐는 것보다는 온전한 모습을 보존해 캐는 게 중요하답니다. 크기가 꽤 큰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야. 어, 컸다. 어, 실한데요? 엄청 큰데요? 이 정도면 한 4, 50만 원 가겠네요. 4, 50만 원. 와, 대박. 와. 높은 가격만큼 약초 가치도 뛰어난 백수호. 야. 왜 하게 되셨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조그만 사업을 냈는데 사업이 안 됐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해야 되고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해야 되고 이제 그럴 상황이었는데 애들은 둘 다 어리고 산골에서 나고 자랐다는 형설 씨 20대 때 잠깐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산골 생활로 다진 약초 지식을 살려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데요. 저 앞에 천마가 있군요. 네? 그의 영상은 인기도 꽤 많답니다. 야. 엄청 큽니다. 대물. 형설 씨의 영상은 정확하고 다양한 약초 지식을 전달하는 게 매력. 약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의 영상을 보며 새로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답니다. 좋은 정보네요. 이게 딱 봐 독버섯 맞죠? 어, 이거 독버섯이란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잘 생기긴 했네. 이렇게 영상을 올린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게 약초 광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약초 광고가 아니라 약초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렵죠. 내가, 정보도 없고. 내가 아는 것, 그다음에 내가 보는 것,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드디어 일터로 돌아온 주인공. 왔다 갔어요. 너무 늦었네요. 아유, 수고 많았어요. 백수호하고 방한버섯. 이분은 누구세요? 아, 예. 아,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한 양피디를 위해 주인공이 약초 백숙을 준비하는데요. 한솥 가득 특별한 물도 붓습니다. 이분은 설마 새벽에 뽑아온 자작나무 수액이에요. 자작나무 수액. 자작나무 수액은 대표적으로 껍질이 하얀데 가운데 높은 산에 자작나무. 봄의 선물이라고도 불린다는 자작나무 수액. 한방에선 위장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약초꾼답게 값비싼 약재를 팍팍 넣어 만드는데요. 자, 이만큼이 벌써 5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재료부터 화려합니다. 와, 뭐 많이 안 넣어도 2시간 동안 푹 삶아주면 된다는데요. 그야말로 초호화 백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기분인데요. 양 PD는 이거 먹는 거잖아요. 아우, 좋겠다. 푸짐한 토종 닭에 몸에 좋은 약재까지 꼼꼼히 챙겨 한 그릇 담아줍니다. 아우, 저 좀 부르시지. 그쵸. 닭다리부터 뜯어줘야죠. 별빛이 내린다.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이 음악이 이럴 때 나와요? 이렇게 부드럽게. 아, 정말 와. 사심 가득한 음악이네요. 와, 뒷담았어. 저는 행복한 눈물이 찐이네, 이게. 너무 좋아하네요. 오, 맛을 한번 폭발해 주시죠. 인삼 같기도 하면서 밤향도 좀 나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쩌다 결혼까지 생각을? 이런 질문. 저도 약속이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아, 네. 관심 있으셨군요. 약속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죠. 아, 그 이 사람은 거짓말이고. 아. 제가 너무 촌스럽게 생겼다고. 예, 거기에 좀 홀딱하는. 네. 그럼 뭐 이렇게 산삼이라도 좀 캐서 막 이렇게 뭐 뇌물 공세라도 좀. 아니 뭐 처음에는 안 했죠. 예. 아, 처음에 안 줬어요? 네, 안 줬어요. 그럼 처음에 뭐 줬어요? 도라지. 도덕. 도덕. 아, 나물. 나물. 아, 저거는 산타라테나 산타도 굉장히 귀하고, 진짜 요, 오늘 백수 먹지만 이것만큼이나 좋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저는 몸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랑 식당 하나 내시죠. 저희는 약속해고, 피디님은 식당 운영. 네, 제가 열심히 팔겠습니다. 진심 같은데, 이거. 다음 날. 어김없이 산으로 향한 주인공 형설 씨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데요. 그의 바람은 그저 소박합니다. 앞으로 목표는 큰 욕심 없이 제가 좋아하는 산을 좀 오래도록 다녔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어요. 짧게는 한 80, 아니면 힘 다하면 한 90까지도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산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약초꾼 이형설 씨. 그의 즐거운 약초 탐험은 계속됩니다.